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 관련해 직접 저술한 논문이 연세 메디컬 저널이라고 하는 SCI 저널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이용해 경구 혈당 강화제 중 하나인 DPP4 억제제가 심혈관 질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DPP4 억제제가 심혈관계 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돼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DPP4 억제제와 심혈관계 질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보고자 이렇게 논문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연세 메디컬 저널에 내년 초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SCI 등재 경험을 살려 한의학으로 당뇨 환자를 치료한 사례, 즉 한의학으로 혈당을 낮췄다거나 한의학으로 합병증을 치료했던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논문으로 저술할 계획입니다.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당뇨를 치료하고 예방했던 경험이 담겨 있어 당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이 저물고 201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원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2019년 한 해에도 이혜민 한의사의 당뇨스쿨과 함께 당뇨 극복합시다.